안녕하세요. 만나뵙게 해서 반갑고 고맙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행복한 삶을 위한 대화 명상이라는 걸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행복.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행복. 즐겁고 편안한 것. 여쭤보면 즐겁고 편안하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게다 행복이라고 이제 다들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행복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옛날에 그 기독교, 그러니까 스님들, 목사님들, 그 다음에 원불교 교무님들, 그 다음에 또그 천주교 신부님들, 수녀님들하고 이렇게 가끔가다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끔가다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 토론에서 과연 행복을 뭐라고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가 있을까라고 끝장 토론을 벌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토론을 많이 합니다. 과연 삶이란 뭘까?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날 벌어진 토론이 행복이란 무엇을 행복이라고 한마디를 행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모범 답안이 뭐냐면 좋은 느낌, 굿필링이라고 기분 좋은 거라고 결론이라기보다는 모범 답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 기분이 어때요? 느낌이 좋잖아요.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원하는 거 얻고, 내가 부자가 되고,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얻었는데요. 옆에 계시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아니, 행복이 좋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아니, 천당 가는 게 행복이지. 그럼 뭐 기분 좋은 게 그게 행복입니까? 라고 반론을 딱 제시를 하신 거예요. 아, 목사님 입장에선 그럴 수 있으시죠. 목사님 입장에, 아, 천당 가는 게 행복이죠.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막 토론이 벌어졌어요. 근데 옆에 계신 교무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요, 목사님 그, 목, 그, 거 가실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 기분이 좋죠? 아, 천당 가면서 기분 나쁘게 우는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아, 행복이란 좋은 느낌, 기분 좋은 것이다. 라고, 거기서 이제 모범 답안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 수업을 왔잖아요. 자아명상 수업에서. 여러분, 행복을 뭐라고 저기 내릴까요? 좋은 느낌, 기분 좋은 게 아닐까요? 라고 이제 물어봐가지고 답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딱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스님, 그러면 마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다면서요. 마약을 먹고 기분 좋은 것도 그것도 행복인가요? 라고 반론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우리 학교는 또 8정도가 있잖아요. 8정도에 어긋나지 않는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기분 좋은 그런 게 행복이 아닐까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모범 답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 알아서. 예, 그래서 아 행복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정말 그게 행복이다라고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이란 기분 좋은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좋은 느낌, 기분 좋은 호감정, 그 다음에 고를 놓이고 락을 얻는 이고등락. 그러면 행복의 주체는 우리 모두의 행복이겠죠. 가정에서 자식이 행복해, 내가 행복하죠. 네. 남편이 행복해, 내가 행복해. 내가 행복하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냥 남이 행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행복의 주체는 나가 아닌 우리 모두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되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빙긋이 웃고 앉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세상의 고민을 혼자 다 짊어지고 앉아 계시고, 분이 계셔요. 무엇일까요? 여기 앉아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앉아 계신 여러분 말고 다른 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기분이 좋아서 빙그레 웃고 앉아 계시고, 어떤 분은 참, 세상에 고민을 혼자서 짊어지고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고, 뭐가 우리를 불행하게도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내 마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할까요? 뭘까요? 뭐 같으세요? 생각이 아닐까요? 앉아 계시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앉아 계시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나와요. 안 그러세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안 좋은 생각하고 있으면 어때요? 상이 찡그러지죠. 그게 행복한가요? 아니요. 행복이란 누가 만드는 것인가? 행복은 만족스럽게 느끼는 감정이다. 감정은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감정도 선택 가능하다. 따라서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나를 불행하게도 하고 나를 행복하게도 하는 그 생각이란 그걸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일어날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나를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안다고 하면 행복하게 나를 기분 좋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한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기분 좋은 생각이 일어나.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종교 결부시키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부모님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눈이 있었나요? 코가 있었습니까? 입이 있었습니까? 내 몸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아예요, 그걸. 공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인연 따라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내 마음이 어디 있겠으며 내 생각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텅빈 공이었었어요. 나라는 존재가 본래 없기 때문에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빈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그렇죠? 내 마음 속에 부정적인 마음도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원망, 배려, 증오, 용서, 이해, 감사의 마음이 생기죠. 무엇에 의해서요?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학습되어지지 않은 것,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 내 생각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 생각이 딱 떠올랐다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학습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거거든요. 그럼 내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한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부정적인 생각만 떠오르겠죠. 긍정 섞인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어때요? 한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겠죠.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만큼 힘든 마음이 없습니다. 남을 증오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항상 얼굴이 불행해요, 불행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을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데요? 긍정적인 마음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항상 웃죠. 항상 느낀 그대로 행복하니까. 여러분, 사랑은 어때요?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나요? 내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 용서의 마음, 감사의 마음, 이해의 마음이 많다고 한다고 하면 한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어때요? 좋은 생각이 떠오르니까 행복하겠죠.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살아오신 환경하고 우리 선생님이 살아오신 환경이 다르죠. 다르죠. 다르니까 학습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게 당연히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학습되어지고 여러분 가치관, 신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가치관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굳어진 게내 생각이 굳어진 게 가치관이 아닐까요? 근데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게 그게 나의 신념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가치관하고 우리 선생님의 가치관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환경이 다르니까. 경험되어진 게 다르니까. 근데 뭐냐면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않아요. 내 가치관, 내 신념 속에 들어오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 새길만 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 내 신념과 다른 사람은 어때요?
배척을 하죠. 벌써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요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엄청 정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신념, 내 가치관이 너무 강해서 남이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막 따라와서 너 그러면 안 돼! 막 이래가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출가하고 나서에 제가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감사일기를 하루에 10개를 썼습니다. 3년 동안. 안 해보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세상이 그 불만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전 지금 그냥 감사한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3년 동안 쓰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불교는 수행의 종교죠. 어떻게 수행을 해요?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죠. 미움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원망의 마음을 배려, 증오의 용, 이해, 감사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속을 가득 채워야 되겠죠. 3년 동안 제가 감사 일기를 쓰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제가 그리고 나서부터 감사 명상 전도사가 됐어요. 저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사 명상만 열심히 해도 다른 명상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명상 왜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 전인가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요, 한 몇 달 전에요, 잠시 봤는데 감사 명상을 한 사람, 단한 사람의 행복 지수가 이만하다고 하면 KBS 한번 보세요. 한다고 보면은 감사 일기, 거기 감사 일기, 감사 일기나 감사 명상이랑 똑같습니다. 한 사람을 그 행복 지수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나요.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의 행복 지수가 이만큼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야, 내가 역시 감사 명상 전도사라는 말을 할 만하구나. 그런데 제가 아 여러분 감사 명상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스님 저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이게. 저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뭐 집도 없고 뭐가 감사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제가 그러죠. 진짜 감사할 게 없냐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여기에 숨 잘 쉬고 앉아 계시죠? 공기가 한 1분 동안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기. 1분 동안 공기가 없으면 어때요? 네. 1분 동안 한번 해볼까요? 숨 한번 막아볼까요? 1분 동안? 공기 그러면서 공기를 엄청 탔겠죠? 근데 여기에 산소가 샥 주입이 돼봐요. 어떨까요? 공기님 감사합니다 말이 절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감사하단 말이 나옵니다. 절로. 물을 3일간 못 먹었어요. 그런데 누가 페트병 물 하나 딱 줬어요. 물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 3년 동안 제가 감사 얘기를 쓰고 나서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을 때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리에 딱 누워서 한번 자고 난 자리 한번 보세요. 편안한 비계가 있었죠? 비계로 편안하게 잠잤잖아요. 비계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불 덮고 잤으니 이불님 감사합니다. 요보니 요님 감사합니다. 뭐예요 또? 점도록 밤에 잠을 잤으니까 배속이 꽝 찼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다 놔두고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화장실에 가서 뭐예요? 뱃속에 밤새도록 찼던? 병기님 감사합니다. 병기만 있으면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님 감사합니다. 거울 쳐다보면서 거울님 감사합니다. 세수하면서 세수님. 비누가 있으니까 내 떡진 얼굴 내 머리 하니까 아 비누님 감사합니다. 뭐예요 또? 린스가 있어야 머리를 부드럽게 한다면서 린스 쓰면서 내 머리를 부드럽게 해준 린스님 감사합니다. 뭐예요 또? 빛이 있으니 빛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옷을 입으면서도 옷이 내 몸을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옷님 감사합니다. 단추님 감사합니다. 신발 신으면서 내 발을 보호해주는 신발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는 안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 핸드폰 만지면서 핸드폰이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하고 통화할 수 있고 모든 사람하고 뭐예요? 자유로 찾아볼 수 있고 만질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밥 먹으면서 수저님 감사합니다. 자꾸 그 감사 명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일기도 할 때
100일 동안만 노트에다 감사 일기를 하루에 10개씩만 써보시고. 제가요, 이제 저도 절에 있으니까 우리 신도님들께도 그 얘기하고 학생들한테도 제가 그거 과제로 내줘가지고 받고, 정말 석 달만 쓰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득 채운다고 하면, 한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여러분 행복이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닷물은 메울 수 있을지언정 인간의 욕심은 메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닷물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메울 수 있을지언정 인간의 욕심은 메울 수 없다. 옛날에 있죠,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 나 요구하고 그럼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럼 그걸 얻죠? 또 더 큰 걸 원합니다. 그걸 얻죠? 또 더 큰 걸 원합니다. 순간순간 행복을 찾지 않으면 우리 행복은 영원히 멉니다.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다시 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간단하게 뭐냐면은요, 이거 말씀드린다고 하면, 헬런 킬러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눈도 멀고 귀도 안 들고 말도 못한 이 헬런 켈러가 나 긍정 명상,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감사함이겠죠? 3,000개를 썼습니다. 우리는 3,300개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시간 보면, 시간이 되면, 예, 다시 돌아와서 한번 하겠습니다. 대화 명상. 대화 명상의 키 포인트는 몸 있는 곳에 마음 두기. 여러분 몸이 어디 있으세요? 여기 있으시죠? 마음도 여기 있으신가요? 예, 열심히 듣다가 순간순간 집에도 갔다 오고, 달나라도 갔다 오고, 별나라도 갔다 오고, 안 그러십니까? 자, 대화란, 대화란 한 개인이 다른 존재와 만나서 말과 몸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며, 수행이란 명상의 요소가 포함되어 행주자와 원묵동정 간에 지금 여기 현재에 깨어있으면서 몸과 말과 행동을 마음으로 바르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관계란 거의 주거니 받거니라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소통한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른 곳, 과거나 미래에 있거나 자기 마음속 세상에서 듣기 때문이다. 자, 대화를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딱 내 몸이 여기 있으면 상대방이 전적으로 들어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일 짓다가 내 마음이 다른 데로 샥 가있죠. 그리고 뭐예요? 상대방이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되고 학습되어진 그걸로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고 분별하죠. 남전선사에게 조주스님은 물었다. 무엇이 도입니까? 평상심이 도다. 어떻게 공력을 들이십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들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지 않고 백천 가지 분별을 따지며, 잠을 잘 때는 잠을 자지 않고 백천 가지 개교를 일으킨다. 그것이 다른 까닭이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밥만 먹나요? 아니죠. 반찬도 먹죠. 반찬만 먹나요? 생각도 같이 먹죠.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으면 되는데 어때요? 맛있어 한 통 뜨고 머리로는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드시죠.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 현재 내가 밥만 먹으면 밥만 먹어라. 왜 머릿속으로 배천가지 분별하느냐 이거예요. 그 분별하지 그 않는 마음, 그것이 도라고 이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라고 하면 특별한 것,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특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란 바로 법무가 일상생활하는 그 마음을 여의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천명한 것이다. 마음에 번뇌가 없고, 불교에서는요, 현재 여기를 떠난 마음을 모두 다 번뇌로 봅니다. 일상생활의 하나하나에 몫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도라고 가르치고 있다. 도의 궁극적인 경지와 수행의 과정을 이 평상심에 두고 있다. 제가요, 작년인가 저기 경기도 쪽에 절을 갔더니, 그 수월선사 이 법이,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도를 닦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마음을 모으는 거요. 별교 아니여, 이리 모으나 저리 모으나 무얼 허서든지 마음만 모으면 되는 거. 되는 겨 하늘천 따지를 하든지 하나 둘을 세든지 주문을 외든지
어쨌든 마음만 모으면 그만인겨. 나는 순전히 천수 대비주로 달통한 사람이여. 꼭 천수 대비주가 아니더라도 온만히 반명을 해서라도 마음 모으기를 우찌께나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만큼 하는 되는겨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생각이 막 떠올라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래요. 가만히 마음이 있지를 못해요. 어디를 헤매다녀요? 과거 아니면 미래로 맘마다. 이분은 생각을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천수 다라니를 계속 외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요놈의 생각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신신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간택하는 분별을 피하면 된다. 위에 인용문에서처럼 철저하게 현재 지금 여기에 몰입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선입견과 판단, 분별을 멈춰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를 못한다. 사진기를 들어서 비유하면 눈으로 보는 순간, 귀로 듣는 순간, 입으로 말하는 순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빛과 같은 속도로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세상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근격이 삼사화합이라고 하죠. 우리 생각이 일어나는 그 사진의 틀 속에서 본인을 인식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 수 있다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고 등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명상 수행을 통해서 철저하게 현재를 살 수 있으며 대화 명상 수행도 그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요, 원호 국군 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삶이여, 온몸으로 죽고 온몸으로 살아라. 원호 국군 선사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철저하게 현재를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지나가서 현재 없어요. 그죠?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생각만 있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있던 생각을 내 머릿속에 지금 가져왔어요. 그럼 오지 않을 미래는요? 현재에 있나요? 없죠. 내 머리 실체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현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 사실 따지고 보면 현재도 없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뭐예요? 현재라고 딱 말하는 순간 과거거든요. 그래서 원호국군 선사가 삶이여, 온몸으로 살아라. 죽음이여, 온몸으로 죽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관심의 지평 위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감지해서 표현하고 상대방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반응이 명상 수행 방법이다. 지금 뭐 하는 거 하냐면요. 지금부터는 주거니 받거니 대화라는 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지금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입장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듣을 때 어떻게 듣냐면 관심의 지평, 관심이라는 건 자비심, 배려, 사랑의 지평 위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감지해서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명상 수행법이다. 자, 관심의 지표 위에서 감지 표현하고 공감 반응하는 것은 관심의 1번 대상은 화자다. 깨어 있으면서 현재 지금을 살 수 있다. 잘 소통하고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다. 우호감의 총합만큼 화합이다. 화합이 없다면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든 게 화합을 해야 행복하죠. 화합을 안 하면 불안합니다. 불행합니다. 고통과 전쟁이고 화합이 있다면 기쁨과 평화가 있다.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자 보는 눈을 바르게 한다. 보는 눈을 어떻게 바르게 해요? 우리가 다 부처죠. 내가 상대방을 볼 때 뭐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상대방이 보이게 할 때 어떻게 보이게 해요? 보이는 모습을 바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부처님이니까 부처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는 눈을 바르게 한다. 모든 사람을 뭐로 본다? 부처님으로 보고.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한다? 부처님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은 화합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 위에서 마음을 잘 나누는 대화 명상 수행 방법입니다. 수행 3박자가 있습니다. 허심, 마음 비우기. 마음을 어떻게 비울까요? 마음을 어떻게 비울까? 어휴, 하시네. 못 비워요. 탈탈 털어 비울까요?
어려워요. 마음을 어떻게 비울까요? 마음 비우기, 그 생각 비우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가치관, 판단,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싹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없애지 않고서는 상대방이 말을 하고 나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절대 이해하고 공감을 못합니다. 왜? 내 세상 속에서 듣기 때문에. 내 생각을 싹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러려면은 내 마음을 먼저 비워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요? 가치관, 신념 이런 걸 싹 내려놓는 거. 이걸 마음 비우기입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잘 들어줘야 돼. 잘 들어주는 게 엄청난 수행이고 엄청난 공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제에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주제에 몰입. 경청이란, 자, 들을 청자를 풀어보면, 한자를 풀어보면, 임금님 귀는 열 개의 눈과 하나의 마음이라는 한자로 이루어졌다. 이를 해석해보면, 임금님의 귀는 매우 커다란 귀. 즉, 들을 때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돼. 열 개의 눈은 상대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말할 때 나타나는 표정, 눈빛, 태도 등은 열 개의 눈으로 파악해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뭐, 마음을 파악하라. 한 개의 마음은 상대방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즉, 들을 청의 의미는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여 상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경청하는 것도 수준이 있어요. 남의 말을 무시를 하죠. 그래서 제대로 듣지를 않아요. 거기서 뭐예요? 남의 말을 그냥 머릿속에는 딴 생각을 하면서 그냥 듣는 척 하죠. 거기서 뭐예요? 딴 생각하고 듣는 척 하고 있다가 나의 관심이 있는 관심이 있는 말이 딱 떠오르면 이제 그것만 또 선택해서 딱 듣죠. 그것도 뭐 합니까? 집중적 경청이 있어요.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듣는데 이것보다는 공감적 경청을 해라.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인식틀 안에서, 상대방의 인식틀입니다. 내 인식틀에서 이 공감하면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나하고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표현하고 있는 상대방의 존재 그 자체를 수용하는 것. 경청은 찬사다. 경청은 상대의 말이 경청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준다.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상대 입장에서 듣고 이해해주면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경청은 무엇보다도 상대를 존중하여 즐겁게 하는 찬사이다. 아마 여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신데, 선생님들도 이제 이렇게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한 시간 이야기하려면 10시간 이상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앞에 딱 섰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막 핸드폰을 만지고 내 얘기 듣는 척도 안 하고 꾸벅꾸벅 졸고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떨까요? 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까요? 무시받는 느낌이 들까요? 무시받는 느낌이 들죠. 그렇지 않고 열심히 까박까박 열심히 듣고 눈도 마주쳐가면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내가 자존심이 안 상하죠. 내 말을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주면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은 큰 찬사래요. 상대 자존심을 지켜주고 뭐예요? 상대를 존중하여 즐겁게 하는 찬사이다. 열심히 들어주니까 어때요?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갖게 되죠. 내가 상대방의 호감을 갖게 되죠. 듣는 척 많은 척하고 막 무시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호감을 갖냐.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뛰어난 사람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이야기를 경청한다. 뛰어난 사람은 듣는데 전념하지만 소인은 말하는데 전념한다. 적극적인 경청 방법. 눈을 마주 보라. 적절히 끄덕이고 표정을 지어요. 뭐예요 이거는? 몸과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내가 지금 당신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뭐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하라 그랬더니 말꼬리 잡고 늘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못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거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인용하라. 말을 지금 제가 듣고 있잖아요. 듣는데
주거니 받거니. 그럼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의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받고 받았으니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상대방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해주면, 여러분 마음이 이곳에 있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을 인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저는 수영생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거를. 근데요 진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말한 한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해주면 상대방이 엄청 마음이 업이 됩니다. 왜냐면 아, 저 사람이 정말 내 얘기를 잘 듣고 있어 줬구나. 왜? 그렇지 않으면 인용을 못하고. 또 있죠. 관심을 분산시키는 행동, 재수처를 피하라. 남,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카페 같은 곳에 보면은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막 핸드폰하고 막 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말하기가 힘들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방해하지 말라. 상대방이 지금 이야기를 요만큼 끄집어냈어. 그래가지고 할 말이 많아가지고 하려면 탁 끊고 점도록 자기 이야기, 정이 자기 이야기면 점점 늘어놓죠. 상대방이 듣지를 않죠.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말하기보다는 들어라. 경청의 열 가지 효과,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돌아오면 다시 와서 하겠습니다. 공감, 동의. 당신 생각과 내상에게 가서 동의는 쉬워요. 동감도 쉬워요. 아까와 같은 이야기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공감이라는 것은요 느낌이 내 생각과 다른데 어떻게 공감이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느낌이 나와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느낌을 존중할 때 공감은 어디서나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 공감이라는, 요새 공감이라는 말씀 많이 듣죠. 예. 공감은 절대로 내 생각을 거기다 끼워넣으면 공감을 못합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5대 악성받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5대 악성받기. 불경청. 불경청 하게 되면 건성 듣기, 사오정 듣기, 끼어들기를 하게 된다. 남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듣지를 못해. 건성으로 들으면 어때요? 사오정 하죠? 뭐예요? 남의 중요한 이야기한테 끼어들죠. 사오정 엉뚱한 말 하는 거잖아요. 또 뭐예요? 상대의 이야기를 조금 듣고는 장황한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내가 지금 우리 시어머니가 어저께 속상하게 해가지고 시어머니에 대해서 막 그냥 속상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탁 잘라고 오 그래 놓고서는 나는 말이야 이러면서 상대방이 얘기 듣자고 점도록 자기 이야기를 하죠. 충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점도록 충고 잘하죠. 자, 상대가 원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피한다. 충고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것이다. 일반화. 누구라도 다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일반화시킨다. 내 동생이 전문대학 갈 실력의 동생이 4년째 대학을 갔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와 내 동생 4년째 대학을 갔어 라고. 그 사람은 뭐예요? 말하는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어, 네 동생 4년째 대학 갔다고 옆에 개똥이네도 대학 가고 누구도 대학 가고 누구도 대학 가고 일반화 확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말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거기다 뭐예요? 상위 비교 하위 비교 하죠. 아이가 90점을 받아와서 그럼 기뻐하면 근데 야, 너희 반에 90점 받은 사람이 얼마인데 100점 받은 사람은 몇 명이야 식으로 비교를 하죠. 제가 극단적인 비유를 하나 가지고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요새 자살률 1위라면서요. 자살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자기의 그 힘든 거를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뭐 전화를 하든지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근데 제대로 듣지를 않고 엉뚱한 말을 해요. 듣는 사람이. 거기다 또 그러죠. 한풀이. 자기 이야기 조금 자기 너무 지금 마음이 힘들어서 죽으려고 한 사람이 힘드니까 죽겠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딱 하는데 뭐예요? 이야기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점들어. 너 그래? 어 나는 말이야. 뭐 점들어 이야기 듣는 자기 이야기 점들어 장황하게 하죠. 거기다 또 뭐합니까? 야 네가 죽으면 네나 부모는 어떡하고 너 자식은 어떡하고 너 그러면 안 돼. 산 사람도 생각을 해야지 이러면서 뭐해요? 점도록 충고를 하죠. 그 사람이 그걸 몰라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아픈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힘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점도록 저러고 있어요? 거기다 또 뭐해요? 야 요즘 세상도 다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다 그래 그러면서 일반화시키죠. 거기다 또 뭐예요? 야, 너 같은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니? 이래가면서 상위 비고 하위 해가면서 점들이 5대 악성받기라죠. 5가지 뿐이겠습니까? 이걸 줄여놔서 그렇지.
이 사람은 뭐예요? 정말요, 그 자기 이야기를 정말 공감해서 들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살 안 할 확률이 있어요. 왜? 아, 그래도 이 세상에 공감하고, 아, 그래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아프겠구나,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의 말을 공감해주고 이해 좀 괜찮은데, 그러면 그 사람은, 아, 그래도 내 힘든 걸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어. 점두로 이러면요, 그 사람 그 다음 아침에 죽습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 알아줄 사람 하나도 없어. 제가요, 이거를 정리를 하는데 인터넷에, 이 글이 인터넷에 떠다니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경청에 관한 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당신은 충고로 시작하죠. 나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신은 말하지. 당신은 내 마음을 짓뭉개지.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좋아. 그저 내 얘기만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말을, 이제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경청할 때, 그러니까 내가 또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대답을 해줘야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통할 거 아니야.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먼저 돌아올게요. 어렸을 때에는요, 이렇게 가슴 마음이면 정서, 느낌, 머리 마음은 의견, 생각, 정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상을 받고 기뻐가지고, 엄마 나 상 받아서 기뻐라고, 뭐예요? 상을 받아서 기뻐라고 그 자기의 가슴, 느낌, 정서를 이야기하는데, 요 머리가 커가면서 어떤 말이 생기냐면, 엄마 나 상 받았어. 딱 그것만 이야기하고 뒷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가슴 마음이 큰데 점점점 커가면서 머리, 생각, 의견, 정보만 말하고 자기 가슴 마음은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행처에서 마스터도 해보고 또 거기 참석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요, 거기에 분위기를, 이 가슴 마음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는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오고, 부부 간에도 오고, 뭐 이렇게 가족들도 오고, 뭐 상사 간에도 옵니다. 정말 아버지는 보통 어때요? 자기의 감정 잘 말 안 하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요 가슴 마음, 내가 이래서 아팠고, 내가 이래서 슬펐고, 내가 이래서 힘들었고, 가족도 똑같아요. 많이 웁니다. 많이 울고 가요. 그래서 요즘에 그 인성교육의 키워드가 이거랍니다. 머리 마음과 가슴 마음이 같아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머리 마음이 커졌단 말이에요. 머리 마음과 가슴 마음이 같아지게 하는 걸 합니다. 요 다시 들어오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요건 제가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하면, 실습을 하게 될 경우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습은 어려울 것 같고, 초때, 머리, 마음, 정보, 의견, 생각. 예를 들어서 내가 기쁜 마음이 일어나려거나 슬픈 마음이 일어나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배경이 있어야 일어나죠. 내가 괜히 슬프고, 내가 괜히 아프고, 내가 괜히 서글프지 않잖아요. 그 배경에 의해서 불꽃, 느낀 감정이 일어나죠. 어디에, 이야기할 때는 어디에 방점을 찍고 이야기해라? 불꽃, 느낀 감정, 가슴 이야기를, 방점을 찍고 이야기를 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요까지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의 느낌을 말을 하지 않아요. 촛대와 불꽃, 요 촛대와 불꽃. 아, 나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이 일어나서 내가 기뻐. 이러이러해서 내가 슬퍼. 자기의 감정을, 생각과 느낌을 구분하면 마음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게 된다. 많은 경우 불꽃, 요 감정은 표현하지 않고 불꽃을 일으키게 만든 촛대, 생각만을 표현합니다. 머리와 가슴이 어우러진 표현을 쓰는 세상을 만들어야 함. 표현의 부재는 실체의 부재이다.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표현할 때 비로소 실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아픔은 아프다 그러고, 슬픔은 슬프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자기의 감정 표현을 많이 하십시오.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아, 식구끼리 내가 사랑하는 거 말 안 하면 뭐 몰라? 다 알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남의 마음. 표현을 하고 사십시오. 감사한 표현, 사랑의 마음, 고맙다는 마음. 표현을 안 하면 상대방이 몰라집니다. 어디에다? 말을 할 때는 어디에다 방점을 찍고 이야기하라고요? 불꽃, 느낌. 여기다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라. 아버지와 꽃 한 송이가 있어요. 방까지 수행 중이고. 아, 참. 아버지가 딸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책상에다 꽃 한 송이를 딱 꼽았어요. 뭐해 그 딸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1번 아버지, 꽃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 표현도 안 하고 느낌도 없고 표현도 없겠죠? 2번 아버지, 아 꽃이 있구나. 느낌이 없어. 그냥 표현 안 하죠. 3번 아버지, 어 꽃이 있네. 아이고 좋네. 여기까지만 혼자 속으로만 좋네. 3번 아버지, 아 꽃이 있네. 아이고 좋구나. 아야 이거 꽃이 있어서 너무 좋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최악의 아버지도 있어요. 야 그 꽃은 왜 갖다 꼽았냐? 그거 너 버리면 책다 버리는데. 이거 최악의 아버지죠. 마음의 안부를 물어라.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이 그냥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마음의 안부를 물어라. 평소 자신이 말하는 스타일이 어느 범죄에 속하는지 찾아봅시다. 명령, 강요, 위협, 훈교, 설교. 제가 제일 잘하는 게 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옛날에 충격, 충고 제일 잘했죠 제가. 거기다 뭐에 해결, 제시 방법, 논리적 설득 이런 거 제가 하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럽든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정말 지가 뭘 이렇게 잘한다고 잠들고 충고하고. 예? 예? 여러분 어디에 이게 비교, 찬성, 반대, 거부, 요 헛뜨기, 조롱, 분석, 진단, 돈정, 위로, 캐묻기. 위로한답시고 뭐 신문 돌려먹기, 빈정거리죠. 그게 욕이니 칭찬이니 막 이래가면서, 모르겠다 그래가면서. 효과적인 메시지, 그만하세요, 명령하기, 기도하는 게 좋을 거예요, 경고하기, 이러저러 하니까 절만하면 될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내가 시킨 대로 와서 해결되시, 명령하기, 비판하기, 어린애 같군요, 지각 대상 또 지각했네. 요거는 선생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선생들이. 뭐 지각 대상 또 지각했군 뭐 이래가면서 뭐예요, 그 아이를 그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그 아이를 그렇게 막 그런 눈으로 바라보죠. 예. 아, 요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 잠시 동안 우리 일단 명상을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평온하고 행복해진다. 끊임없이 밖으로 향하던 의식, 우리의 의식은 어떻다고요? 과거 아니면 미래를 끝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끝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그냥 그럭저럭 하루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일거수 일투족을 찍는 게 CCTV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찍는 CCTV가 있다면, 그걸 제가 마인드 CCTV라고 이름 한번 지어봤는데 어떨 것 같아요? 마인드 CCTV. 우리의 마음을 찍는 CCTV가 있다고 하면 아마 지구를 몇 바퀴 돌 겁니다. 과거 아니면 탁탁탁탁.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우리 마음이 어디 가서 무엇을 헤매고 다니는지 모르고 그럭저럭 하루 지나가요. 그래서 명상할 때 뭐예요? 알아차림이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나 알아차리는 거. 자, 온갖 생각이 으로 향하던, 끊임없이 밖으로 향하던 향하던 의식, 과거 미래가 내면을 향하면서 온갖 생각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식은 괴롭고 산만하다. 그러나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에 이런 생각들은 한 번에 끊어지면서 평온하고 행복하고 상쾌함을 경험한다. 호흡에 집중한다는 의미는 밖으로 향하던 의식이 내면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말한다. 호흡에 집중할 때 그 대상은 바로 들숨이고 날숨이다. 호흡은 생각이 아니까 되게. 호흡은 생각이 아니죠. 그냥 숨을 안 쉬면 뭐예요? 죽잖아요. 내면에 집중하여 오직 호흡만 존재하게 된다면 이곳에 다른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불편한 세상의 온갖 인연으로부터 단절되면서 평온하고 상쾌한 행복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방까지 한 5분 정도만 제가 한 10분 정도 호흡 명상을 하려고 했는데 좀 늦은 것 같아요. 선생님 20분까지 끝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잠시만 편안하게 어깨를 쭉 펴셔요. 5분만 딱 호흡 명상하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감으셔도 되고 뜨셔도 되고요. 손은 편안하게 놓으시고 숨을 들이쉬고 들숨 날숨에 한번
내쉬는 숨에 내가 나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남에게 듣고 싶었던 말들 한번 해주어 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그래, 잘하고 있어, 고마워, 기타 등등 남이 남한테 듣고 싶었던 말을 자신에게 해주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